오늘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세월은 지나가고 언제 끝나나 했는데 마지막 장이죠. 말씀 보면서 문단을 나누는 것이 그래도 좀 정리가 되죠. 그래서 밑에다가 세 개로 나눠놨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한 게 좋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좀 뜻을 살펴본 게 중요하겠죠. 그 중에도 쉽지 않으면 단어를 한번 더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겁니다. 지금 모압평지 장소가 나오죠. 모압평지는 여리고를 앞에 두었단 말이에요. 요단강 건너기 전이죠. 요단강 건너강 그 모압 평지 쪽에 느보산이 있다. 여리고 맞은편 그렇게 돼 있죠. 비스가 산 꼭대기에요. 느보산은 뭐고 비스가 산은 뭐냐? 비스가란 말은 산 등어리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보산의 하나의 어떤 산 등어리가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라보죠. 어디가 보입니까? 예, 지금 여리고 넘어 길르앗 땅, 유대 땅이 다 보이죠. 여리고 넘어가면 예루살렘이 바로 가깝습니다. 이게 한눈에 쫙 보이는 그런 전망대지요. 자, 모세가 지금 거기에 갔습니다. 그리고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땅, 또 넘어 지중해 온 유대 땅 네게부는 사막 지역이에요. 그 예루살렘 남쪽으로 가면 사막 지방. 거기가 원래 아브라함이 처음에 정착했던 그런 땅 헤브론 그런 쪽이죠. 자, 종려나무 성읍이란 아마 여리고 쪽이 큰 오아시스고. 그런 과일이 풍부한 좋은 땅이어서 아주 오래된 성이죠. 여리고. 자, 그래서 한눈에 전부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땅이다. 모세가 거기까지 지금 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보지요. 자, 4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로 주신 땅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이고 맹세하신 거니까 반드시 말씀은 성취된다. 왜? 약속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다, 언약이다, 맹세다. 그게 신뢰할 수 있는 거지. 믿어야 되는 거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었고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람 때부터 했던 거고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이 가나안이 지금 우리는 주님 안에 성령 안에 나가서 은혜 아래 사는 거고 천국을 가나안으로 보죠. 오늘 여기서 맹세하여 후손에게 주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로 끝나지 않는다. 자손 대대로 약속이 유효하다. 모세는 정말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불신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얼마나 인간은 감사하고 그때 가면 원망하고 그때 가면 불평하고 그때 가면 반대하고 사람이 조금만 어려워도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정말 약하고 그러기 쉬운 존재다. 멀쩡한 분들 다 귀한 지도자들 어디 뭐 미국 가고 어디 세미나 가서 여행 가면은 밥이 한 2시간만 늦게 나와서 다 울상을 짓고
차가 안 오니까 약속이 틀려갖고 밥 되는데 밥 먹어야지 뭔 짓거리냐. 다 얼굴이 굳어있고 불평이 나옵니다. 아, 밥 좀 늦게 먹어도 되지. 실수할 수도 있고 외국 가서. 사람이란 게 금방 지치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정말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다. 적은 것으로도 사람은 흔들립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부름과 사명 받았지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말씀 받아서 그 어려움, 뭐 때로는 나를 죽여주시오, 내 나를 데려가시오, 뭐 나 이제 못하겠어, 막 이런 여러 고비가 있었죠. 참 어떤 그 지도자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쉬운 일은 아니다. 리더하거나 교사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아니 인간은 당연할 수 있을 겁니다. 믿었는데 낙심하고, 믿었는데 딴 생각하고, 믿었는데 배신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세는 모든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요.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 꼭 도와주셨어요. 또 사람 보면은 낙심천만이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맹세하신 땅을 네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지금 거기 마지막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도구예요.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말씀 받고 순종해야 되지요. 순종 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꾼들았어요. 오늘 이거 하세요. 말 안 듣고 딴짓거리하고 놀고 그런다면 그 사람 어떻게 다시 쓰겠습니까? 하나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 말씀하셨으면 약속으로 받고 신뢰해야 되고 두려워 말고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 자, 5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가 죽습니다. 건너가지 못하지요. 죽고 장사되었고. 네, 너무 유명한 지도자니까 또 모세의 시체가 우상이 될까 봐서 모세는 어디에 묻힌 것 아는 자가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120살에 죽었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굉장히 건강했죠. 모세가 죽으니 30일간 애곡했다.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자기 부모 죽어도 3일 하고 나도 피곤하다고 그러고 포기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그 누가 어려우면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그 감정, 그 마음, 그게 좀 인간도움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순수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우리의 생명은 생명이란 말이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게 명령이에요. 이게 우리 생명은 사명과 같아요.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남겨둔 거고 할 일이 끝나면 데려가는 거죠. 괜히 헛짓거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생명 사명이다. 너 이렇게 살아라 명령했단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 그런 뜻 아닙니까?
지키게 살아라. 그게 생명주셔서 사는 거예요. 사명이 끝났어요. 너 이제 그만해라. 그렇게 되는 거죠. 영화하다 연속극 가다가 먼저 죽으면 그걸로 끝나죠. 여관이 끝났으니까 다시 나오면 안 돼. 이제 끝나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생명은 사명이다. 모세는 사명 끝났으니 데려가신 거예요. 예. 살아있는 한은 사명이다. 주님이 뭘 하라고 그랬나? 주님이 나한테 할 일이 있어서 살려주신 거지. 건강 주시든 생명 주시든 사명 잃어버리면 안 돼. 방황해요. 놀면 좋을 것 같고 할 일에서 좋을 것 같지만 다 직장 다니다가 쉬는 날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제 한두 달 쉬어보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이것도 못하겠어 다 그러지. 정신적으로 사람이 풀어져요. 뭔가를 붙들고 하는 것이 그게 건강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사명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대로 이제 9절 이해합니다. 모세의 다음을 누가 해야 되지요? 그래서 누구 아들 꼭 아들이 나와요. 이 눈은 우리 보는 눈이 아닙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 자식과 부모는 뭔가 그렇게 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정체성이 누구 자식이다, 누구 집에서 누구한테 나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또는 호세야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안수했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도력을 받았다. 그런데 안수했다 하는 말이라고 지혜의 영이 충만했단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의 몸종이었어요. 보좌관이 철저히 곁에서 섬겼어요. 그가 받아요. 지도자는 지멋대로 한 게 아닙니다. 충성된 자가 그렇죠. 물려받는 거죠. 지도자의 길은 쉽지는 않아요. 아까 말했죠. 책임져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돼. 결코 들붙고 편한 길은 아닙니다. 사명의 길이지요. 여호수아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모세를 시종하고 돌보고 모든 걸 같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안수하죠. 안수는 일체다 그런 뜻이지. 너와 내가 하나다. 그리고 안수할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 지혜예요. 지도자는 지혜가 중요하다. 분별하지요. 결정하지요. 지혜 중요한. 지혜는 야고보서 1장에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늘 우리 기도하는 분들은 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이걸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끌고 가야 되니까 지도자는 제시를 해야 되죠. 이 길로 갑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게 있어야 되죠. 아무 말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친구들끼리 모인 동창회도 몇 명 모인 개모임도 회장이 결정을 내려야 돼요. 우리 어디 놀러 간다? 언제 간다? 뭐 이 사람 사정 보고 저 사람 사정 보고 뭐 돈이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 핑계 대려면 한도 것도 없어요. 1년 내 가도 못이 안 돼요. 야, 우리 한번 결정했으니까 이렇게 하자. 얼마씩 내라. 뭐 이렇게 하나 있어야 돼요, 사람이. 결국은 리더가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 뭔 일이 안 되는 거죠. 리더십, 지혜 중요하죠. 부모가 엄마나 아빠가 가정 이렇게 하자 결정을 내려야죠. 잘못하면 또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안 할 짓거리 해도 괜히 고생만 해요.
꼭 필요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영. 자, 연말이다. 그렇잖아요. 연초다. 대단히 중요할 때죠. 그럼 우리 한번 기도해야 하죠. 치유도 하죠. 하나요? 하나의 사람들의 마음이 뭔가 새롭게 좀 1년 시작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지혜는 분별이다. 하나님 뜻을 받드는 거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시니까. 자,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랬어요. 충만해야 흘러가지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얼마나 후회스러운 것만, 아, 그때 그럴 것인데. 아, 그때 내가 왜 그 짓 그랬을까. 이러면 얼마나 후회합니까, 인생에. 어디 보니 인생은 후회하다가 끝나요. 방황하다 끝나요. 맘만 먹다 끝나요.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세상 따라가고 유행 따라가고. 세상과 유행이 뭐가 있으니까 탐욕밖에 없어요. 정신은 지금 광고하는 거예요. 뭐 돈 벌라고 다 그 따라가서 그저그래요. 그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갔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들어야 되고, 사명 붙들고 살아야 되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으로 은혜 받으며 나가야 되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수호의 말에 순종하였다. 안 따라주면 안 되잖아요. 지도자가 안 할 소리나 하고 헛짓거리 자꾸 하면 누가 따라주겠어요? 지혜로우니까, 옳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어머니 무조건 따라갑니까? 지혜로워야지요. 사명이 분명해야지. 하나님 축복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지도자는 축복도 해야 돼요. 예. 순종하였단 말 대단히 중요하죠. 순종 안 한다고 화내고 큰 소리만 칠 것이 아니고, 내가 사명을 붙드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지혜로 하느냐. 말이 좀 되지요? 오늘 34장 하나님의 약속, 약속의 백성.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약속이 있다 그러면 방향이 덜 한단 말이에요. 딴 길로 안 간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걸 주시니까 그 길로 가야지. 근데 약속이 없으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래볼까 저래볼까 뭐 혼자 야단 법석이지. 약속을 주는 거예요. 이 언약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물병의 뚜껑을 박아주는 거예요. 허비를 안 지어, 인생을. 사명, 생명이 사명이에요. 그게 보람도 있고, 뭔가 성취도 있고, 뭔가 한 길로 꾸준히 가고 그런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그만뒀다가, 평생 그러다 그만 인생 끝난 사람 많소. 지혜, 순종, 백성들이 인정하고 따라준다.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의 사람, 언약의 사람, 사명의 사람, 지혜의 사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 하나님을 대면한 자예요. 말씀할 때, 기도할 때, 이게 뭡니까?
이게 경건일 수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임재에 산 사람이에요. 가장 좋은 리더나 전도자는 누구일까? 그냥 지 똑똑해도 곤란해요. 지식으로 가요. 고집으로 가고 지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사는 리더가 좋은 리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늘 하나님의 임재와 대면과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고 동행하면 승리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자기 영혼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축복하는 자가 되겠지요. 하나님과 대면한 자였다. 뭐가 있습니까? 기적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권능도 있었다. 그렇죠? 모세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임재 아래 있는 자, 늘 대면하는 자. 하나님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은혜가 풍성하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성령도 사명도 언약도 있을 줄 압니다. 9절 제자 삼는 거지요. 리더 부리더 삼는 거지요. 지도자 세우는 거지요. 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중요하니. 어떤 사람? 전도자, 교사, 목장 리더, 우리 세상에서 평생 선교사. 그렇죠. 엘리야가 엘리사람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모세는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가서 가나안 정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로 끝나면 안 된다. 정말 부리들을 세우고 리더를 세우는 거다. 우리의 전략이죠. 기도지요. 교회 성령의 사람, 사명의 사람, 약속을 받은 언약의 사람 필요합니다. 정말 여호수아처럼 모세에게 충성을 다하고 정말 좋은 조력자고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면 또 지도자가 되는 것.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이다, 사람. 건물이 크다고 아니에요. 돈 있다고 생겼도 아니고 인물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 만들기, 제자 삼기, 제자 만들어라, 삼아라 그러지요. 성경은 거의 결론이 같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지도자가 돼. 내 자녀들이 또는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팀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